틴커캐드 10렙을 시작하겠습니다. 10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도형을 가져오고, 이동하고, 회전하고, 컨트롤 D, 복제하는 패턴 등 기본기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이 틴커캐드의 기초 3D 모델링은 공부하고 10렙을 시작하길 바랍니다. 심랩, 시뮬레이션 랩은 이렇게 모델링 작업을 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 위에 사과를 눌러서 들어가게 됩니다. 뉴턴이 만유 인력을 발견했을 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을 했죠. 이 공간에서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.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 법칙을 이 모델링과 함께 이용해서 재미난 작업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쉬운 던지기 미션입니다. 던지기. 자, 여기 보이는 튜브 도형을 클릭해서 가져옵니다. 그리고 Shift 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크기를 키워주고요. 튜브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벽 두께를 얇게 바꿔주겠습니다. 필요하면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해도 됩니다. 둥글게 통을 만들고 싶다면 여기 보이는 측면 값을 올려주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사과, 심랩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아래 하단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장난감이 날아가죠. 클릭하는 위치, 화면의 위치나 클릭하는 방향에 따라서 장난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.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때는 화면을 확대를 해서 클릭을 해서 장난감 역시도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으로 날아가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다시 재설정하면 아까 던졌던 장난감이 사라지는데요. 내가 던지고 싶은 게 특정한 도형이 있다면 여기 장난감을 축구공만 던지게 선택을 하고요. 그다음에 플레이 스페이스바 눌러서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축구공만 아무래도 동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튕 맞아서 튕겨 나가기도 합니다. 그래서 화면을 조금 더 멀리 해서 화면 이렇게 안 들어가면 화면 좀 가까이 해서 포물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, 클릭을 살짝 위쪽을 해줘야 이렇게 맞고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도형을 바꾸고 싶을 때는요, 얘가 자꾸 튀겨나가니까, 예를 들면 도형을 좀 높게 하고 싶으면, 3D 디자인으로 넘어가서, 자, 도형을 좀더 크게, 높게 만들어주고, 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으로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. 다시, 심랩, 사과에 가서, 자, 플레이, 스페이스 바 누르고, 던져서, 이번엔 또 너무 높으니까 잘안 들어가네요. 화면에 이렇게 네, 위치를 잘 고정을 해주고 던져야 자,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보는 화면에 따라서도 이 포물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화면과 확대 축소 각도 이용해서 자, 잘 던져서 던지는 가장 쉬운 첫 번째 미션을 한번 해보세요.